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일러스트레이터 2급 3번 문제 풀이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인데요. 화면에서 보시면 왼쪽에 있는 두 개의 오브젝트를 먼저 작업을 할 거고요. 그 두 개의 오브젝트를 활용해서 변형 및 패턴으로 적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두 개의 오브젝트 마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효과 두 개 적용 가능한데 하나는 회전되어 있고요. 하나는 원의 위쪽으로 둥그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일 앤 뉴를 클릭합니다. 3번 문제는요. 자, 단위 밀리미터 확인하시고요. 120에 80mm를 입력하고요. 컬러 모드 CMYK 설정하시고 OK를 눌러서 새 도큐멘트를 열겠습니다. 요 컨트롤 R을 눌러서 눈금자 보기를 하시고요. 자, 완성된 레이아웃 참조하셔서 안내선을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눈금자 위쪽, 왼쪽에서 각각 드래그해서 일정한 위치에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감자튀김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자, 렉탱글 툴로 하단 케이스를 만들 텐데요.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하겠습니다. 자, 안내선 중앙에 클릭하게 되면 안내선의 중심이 정렬이 되겠습니다. Alt 누르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위스는 17, 하이트는 13mm를 입력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요. 색상 지정하겠습니다. 컬러 패널 꺼내시고요. 자, MI 100이고요. 스트로크는 None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Alt 누르고 새로 안내선에 클릭합니다. Rounded Rectangle 툴로 위쪽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입력을 하겠습니다. 13에 3 그리고 2를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고 OK를 눌러줍니다. 색상 구별하기 위해서 디폴트 컬러 클릭하겠습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 선택하시고요. 얼라인의 호리젠탈 얼라인 센터를 클릭해서 중앙에 정렬을 해줍니다. 물론 그릴 때 Alt 누르고 클릭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중앙에 정렬이 되고 있죠. 네, 정확하게 정렬을 다시 한번 확인할 땐 얼라인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만 위쪽으로 좀 조정해 주신 후에 자, 두 개의 오브젝트 컨트롤 A에서 선택하시고요.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겹쳐있는 오브젝트 중에 앞쪽 오브젝트가 오려지면서 어때요? 겹친 부분도 뚫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하단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해서 이 부분만 축소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유니폼 65%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감자튀김 패키지에 이렇게 지그재그 형태를 그려줄 텐데요. 펜툴로 직접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요. 필터를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라인 세그먼트 툴로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의 랭스는 20을 설정하고요. 앵글은 0을 지정해서 수평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로크 컬러만 부여를 합니다. M20, Y100을 설정을 하고요. 스트로크의 두께는 5포인트를 설정하겠습니다. 자, 수평선을 그려서 여기에 이펙트를 주면 이 수평선 모양이 지그재그 형태로 바뀝니다. 자, 이펙트 메뉴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에 디스토트 앤 트랜스폼이 있습니다. 자, 왜곡, 형태 변형을 많이 일으키는 이 필터가 바로 이곳에 주로 있습니다. 디스토트 앤 트랜스폼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지그재그 있죠? 네.
자, 지그재그 대화 상자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이제 옵션을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프리뷰 미리 보기가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옵션 보시면서 이 정도의 값을 조정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자, 여기에서는 0.7 사이즈는 0.7을 할 거고요. 자, 앱솔루트에 체크되어 있나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세그먼트는 9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스무스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코너를 적용해서 뾰족한 지그재그를 만들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이런 부분도 나중에 활용 가능하시겠죠? 네. 자, 코너 클릭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선택 도구를요. Alt를 누르고 하단으로 드래그해서 배치를 할 겁니다. 그런 다음 스트로크의 두께는요. 이 포인트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두 개의 선을 선택한 다음에 오브젝트의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선의 모양 그대로 면으로 확장을 해줍니다. 되셨죠? 네. 그리고 컨트롤 A를 눌러서 정렬을 한번 다시 맞춰줄 거고요. 그 다음에 패스파인더의 디바이드를 통해서 면분할을 해주겠습니다. 디바이드 클릭합니다. 그리고 선택 도구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격리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디바이드가 되면 그룹으로 인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격리 모드에 들어왔을 때는 어때요? 이 오브젝트들을 따로 선택하기가 가능하겠죠? 네. 자, 그래서 불필요한 양옆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딜리트를 눌러 삭제한 후에 ESC를 눌러서 원래 작업 모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이제 감자튀김 형태를 위쪽에다 그릴 텐데요. 사각형을 이용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색상을 설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트로크 컬러만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크기로 직사각형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 Alt 누르면서 복사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클릭해서 OK 눌러주시게 되면 바로 전에 그렸던 오브젝트의 크기가 대화 상자에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일 크기의 오브젝트를 나중이라도 똑같이 그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오른쪽 상단 고정점을 선택합니다. 앵커 포인트 선택해서 방향키 이용해서 아래로 내려주셔도 되고 직접 드래그해서 조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선택 도구 셀렉션 툴로 두 개의 오브젝트를 한꺼번에 선택해서 자, 복사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뒤로 보내기 먼저 하고요. 네, 위치 맞춰주신 후에 자, Alt 누르면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D 사용하셔도 되겠고요. 네. 자, 그런 다음 변형을 각각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운딩 박스 모서리 드래그 하셔서 회전 가능하겠죠? 네, 회전도 해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복사해서 회전해서 완성 형태 참조하셔서요.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배치를 했고요. 네, 저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레이아웃 설정을 위해서 안내선 표시하고 바로 저장하셔도 되고 이게 초반에 오브젝트 하나 만들고 이어서 저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저장하실 때 컨트롤 S를 누르면 Save as 대화 상자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 PC 문서에 GTK 폴더 만들어서 작업 진행하고 계시죠? 자, 여기에 저장 규칙에 따라서 파일 이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니까 뒤에 3을 붙여주시고요. 파일 형식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확인하신 후에 저장 버튼 눌러줍니다. 옵션 나오죠? 네, 이 옵션의 버전은 우리 교재는 일러스트레이터 CC 2020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한 일러스트 버전 그리고 시험장 버전에 따라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OK를 눌러줍니다. 자, 이제 햄버거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둥근 사각형 먼저 그려줄 거고요. 자,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렬하면서 그리겠다 그러면 Alt 누르고 안내선에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Width는 28, Height는 17, 그리고 코너 레디우스는 10mm로 입력해서 둥근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스트로크 칼라는 none으로 지정할 거고요. 필 칼라만 적용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다시 한번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사용해서 중앙에서부터 Alt 누르면서 그리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앙 지점에 이렇게 둥근 사각형을 하나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색상 지정해 줍니다. 자, 선택 도구로요. Alt를 누르면서 하단으로 복사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 세개 오브젝트 선택해서 얼라인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중간에 치즈 부분을 그릴 텐데요. 펜 툴을 사용해서 그리겠습니다. 자, 위쪽 부분은 이 둥근 사각형에 의해서 가려질 부분이기 때문에 좀 편하게 그리시고요. 밖으로 나올 부분만 명확하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닫힌 패스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색상은 Y100입니다. 네. 자, 그리고 위쪽에 중간에 있는 오브젝트를 맨 앞으로 가져오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끼워 넣어진 상태처럼 보이겠죠? 네. 그린 다음에도 수정을 해주실 수가 있지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햄버거의 야채 부분을 그릴 건데요. 펜 툴을 이용해서 여러분 위쪽과 아래쪽에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Shift 눌러서 직선 형태 그릴 수 있고요. 자, 곡선 형태 그리실 때는 여러분이 드래그 통해서 최대한 비슷한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래그 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닫힌 패스로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색상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단 오브젝트도 동일한 색상으로 펜툴 이용해서 닫힌 패스 그려서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쪽에 깨 모양이죠, 여러분? 네. 자, 엘립스 툴을 선택하고요. 타원 형태를 그리겠습니다.
휠 칼라는 흰색을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다 이렇게 배치하시고 Alt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자, 바운딩 모서리 밖에 드래그 하셔서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회전을 각각 설정해서 나머지 오브젝트도 완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단 오브젝트도 변형해서 배치하시면 됩니다. 복사해서 바운딩 박스 모서리 밖에 드래그해서 회전을 각각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햄버거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하고요.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나중에 변형해서 배치할 때 그룹된 오브젝트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선택이 용이합니다. 네. 자, 저장하면서 진행하시고요. 이제 음료수 컵 모양 만들고 규칙적인 점선을 적용하겠습니다. 엘립스 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작업 도큐멘트에 Alt 누르고 새로 안내선에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화 상자에 width는 25, height는 9mm를 입력해서 타원 형태를 그려줍니다. 제시된 색상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 컬러는 none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셀렉션 툴로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하단으로 복사를 해서 동일한 크기의 원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 컬러를 바꿔줍니다. 자, 그런 다음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크기를 105%를 설정하고 확대를 해줍니다. 자, 렉탱글 툴을 그려서 두 개의 오브젝트 중간 부분이 겹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 타원 왼쪽 고정점 위치에 마우스 클릭합니다. 그리고 25mm, 7mm를 각각 입력해서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 색상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색상은 C20, Y10이 되겠습니다. 네. 하단 색상도 동일하네요. 네. 자, 이때 이제 이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할 때 타원의 위치도 같이 조정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모서리가 튀어나왔을 때는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하단 두 개의 오브젝트를요 합쳐줄 겁니다. 자, 이때 얼라인 한번 적용하시고요. 자, 하단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뒤로 보내기를 해주겠습니다. 샌드 백워드 하시면 타원 위쪽 타원보다 뒤쪽으로 배치가 되겠죠. 네, 그래서 컵의 상단 부분을 완료를 했습니다. 자, 이제 렉탱글 툴로 드래그해서 컵의 하단 부분을 만들기 위한 사각형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과 겹치도록 배치를 해주시고요. 네. 가운데 정렬 맞춰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하단 두 개의 고정점을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드래그해서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70%를 입력해서 하단 패스만 축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 둥근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타원 형태를 결합해서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확대해 놓고요.
타운 도구로 엘립스 툴로 세로 안내선에서부터 Alt를 누르면서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위치 맞춰주겠습니다. 이때 바운딩 박스 조절점 조정하셔서요. 이렇게 위치와 크기를 다시 한번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Y를 누르게 되면 윤곽선 보기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 선을 보시면서 작업 진행 가능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배치 맞춰주시고 가운데 정렬 맞추겠습니다. 자, 그리고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 클릭해서 하나로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이 오브젝트를 분리할 수 있는 선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선으로 나뉘는 오브젝트를 만들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라인 세그먼트 툴로 컵 모양 하단과 겹치도록요. 충분히 겹치도록 선을 연결해 줍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요. 이 모양의 위쪽으로 통과되도록 여러분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별되는 컬러로 저는 선색을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 선의 용도는 좌우, 오브젝트 좌우를 나누기 위한 용도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요.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전환을 해준 후에 그 다음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컬러는요. CY 60, 40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왼쪽은요. 리니어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할 겁니다. 네, 그라디언트 패널을 꺼내겠습니다. 자, 여기 비슷한 컬러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바로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색깔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컬러는요. 좌우 색상이 K값만 나와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컬러에서 CMYK로 바꿔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위에서 제가 드래그 앤 드랍 했던 색깔은 어때요? 그대로 CMYK 체계로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래서 C는 50, Y는 30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클릭하게 되면 추가로 컬러 정지점이 나옵니다. 더블 클릭해서 색깔 지정하셔도 되고 컬러 패널에서 하셔도 되고요. CY 10을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컬러는요. 여기 C50, Y30이 지정된 컬러가 오른쪽에도 배치가 됩니다. 자, 이때는요. 이 그라디언트 슬라이더상의 컬러 스탑도요. 복사가 됩니다. Alt 누르고요. 제가 이렇게 드래그 하겠습니다. 네, 복제되는 거 확인되시죠? 자, 오른쪽 끝에 K100인 이 컬러 스탑은 삭제하겠습니다. 자, 위치 이렇게 맞춰주시면서 그라디언트 설정 단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앵글, 그라디언트 앵글은 0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깥쪽 더블 클릭하시거나 ESC 눌러서 정상 모드 전환해 주시고요. 자, 뒷부분으로 보내겠습니다. 어레인지에 Send to Back에서 D로 보내기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사용해서 중앙에 오브젝트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합니다. 중앙에 Alt 눌러서 클릭하겠습니다. 16, 12, 5mm를 각각 입력해서 그려줍니다. 자, 위치 좀 맞출 거고요. 그런 다음에 디폴트 컬러 클릭해서 자기 디폴트 컬러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라디언트 속성에서 빠져나올 때는 빠르게 빠져나올 때는 디폴트 컬러 클릭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신 후에 나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 컬러는요. 넌을 하시고요. 스트로크 컬러만 설정하시면 되겠네요.
자, C, Y, K 각각 70, 60, 10을 지정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로크 패널에서 스트로크의 두께는 2포인트를 설정을 할 거고요. 점선 적용하기 위해서 대시 드라인을 체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시가 2가 되면 되겠습니다. 뒤에 수치는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대시 점선으로 표시되는 구간하고 그 사이 공간 있죠? 이 부분이 동일한 규칙적인 점선이 그려지겠습니다. 자, 이제 복사를 해서 네. 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하시고요. 자, 컨트롤 F 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컬러, 필 컬러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C는 20, Y는 20, 그 다음에 K는 0 상태로 배치를 하고요. 한 단계 뒤로 보내기를 하겠습니다. 네. 자,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선택 도구로 자, 뒤쪽 오브젝트는 이제 앞으로 작업할 때 이 패스를 잘라줄 텐데요. 이 부분이 잘릴 수도 있기 때문에 컨트롤 숫자 2를 눌러서 락을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선이 적용된 오브젝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자, 불필요한 오브젝트 부분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스를 열린 상태로 잘라낼 때는 시저스 툴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시저스 툴을 선택하시고요. 자르고자 하는 패스 영역 위에 라인이 클릭합니다. 자, 클릭하시고 오른쪽 위도 클릭하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클릭을 해주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딜리트를 두 번 눌러서 삭제하겠습니다. 중간에 점이 있기 때문에 선분이 나눠져 있어서 딜리트 두 번으로 삭제를 한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중앙에 락을 설정한 오브젝트는 unlock all로 all로 락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작업 중에 이렇게 잠금 설정해 놓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배치, 위치 관계 지정하실 때 이 잠금을 풀지 않고 설정하게 되면 오브젝트가 고정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락을 걸고 그렇지 않을 때 락을 해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위쪽에 빨대 부분을 만들도록 할게요. 저장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렉탱글 툴을 선택하시고요.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자, 위스는 2.5, 하이트는 32mm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필 컬러를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선으로 빨대 형태의 선을 그어줄 거고요. 디바이드를 해서 사이사이 색깔을 다르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을 선택하시고요. 자, 직사각형에 겹치도록 통과하도록 이렇게 사선을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사선의 색상 구별되는 컬러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Alt를 누르고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아래로 복사해서 배치하겠습니다. 드래그할 때 Shift도 같이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우스에서 선을 떼고 키보드 나중에 떼주십시오. 그 다음에 Ctrl D를 눌러서 자,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간격 부분에서 얼만큼 이동해서 복제했느냐에 따라서 어때요? 이 부분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조금 마지막 오브젝트를 배치를 해주시고요.
자, 선들만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얼라인을 클릭해서 옵션에 보시면은요, 디스트리뷰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디스트리뷰트에서 이렇게 세개 이상의 오브젝트들의 서로 간격을 지정할 때 써주실 수가 있는데요. 디스트리뷰트 오브젝트의 버티컬 디스트리뷰트 센터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세로상의 중앙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배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사하는 과정에서 간격이 좀 맞지 않았다 할 때는 이 방법을 쓰셔도 되겠습니다. 직사각형과 함께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했을 때, 자, 하나 걸러 하나씩 선택해서요. Shift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색상을 바꿔주겠습니다. 100, Y80을 설정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리고 ESC나 도큐멘트 빈 곳을 선택 도구로 더블 클릭해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십시오. 자, 빨대 모양 오브젝트 선택하시고요.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5도를 입력해서 회전한 후에 자, 컵 모양 뚜껑 부분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햄버거 모형 오브젝트를요, 정렬과 간격을 일정하게 한 다음에 그룹으로 설정을 하는 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도구로요, 햄버거 모형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합니다. 자, 붙여넣기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어떤 오브젝트보다 가장 위쪽에 배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크기 조절하겠습니다.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고요. 유니폼 20% 설정해서 축소한 후에 컵 모형 오브젝트 중간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Alt 누르면서 오른쪽 위로 약간 이동하면서 복사를 해주도록 합니다. 네. 자, 그리고 Ctrl D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개의 오브젝트 한꺼번에 선택하시고 Ctrl G를 눌러주시면 자, 그룹 오브젝트에 대한 설정이 완료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글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타입 툴을 선택합니다.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시고요. 자, 이때 컨트롤 T를 눌러서 캐릭터 패널을 여시고요. 여기에 폰트를 입력하겠습니다. 영문 폰트 첫 글자 몇개 입력하시면 이렇게 힌트가 돼서 폰트를 찾아주죠. 여기는 에리얼 블랙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를 설정합니다. 자, 색상은 K100일 때 입력을 해줍니다. 대문자이기 때문에 캡슬락 눌러주신 후에 바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씨 선택해서 배치해 주시고요. 자, 바운딩 박스 모서리 밖에 마우스 위치 하시고요. 자, 회전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서 콧 모양 위쪽에 배치를 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이제 패키지 중에 봉투 모양, 포장 봉투 모양을 만들고 패턴을 적용하도록 할게요. 자, 펜 툴을 활용해서 모양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 도구를 선택하고요. 화면과 같이 클릭해서 이렇게 직선형으로 앞에 배치될 오브젝트를 다친패스로 만들어줍니다. 네, 클릭했던 점과 마지막에 한 바퀴 돌아서 만나면 다친패스죠. 자, 필 칼라
C50, Y30 스트로크는 None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배치될 오브젝트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레인지를 이용해서 앞으로 가져오기, 뒤로 보내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가려지는 부분은 좀더 자유롭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쪽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도 클릭해서 여러분 안내선 참조하셔서 화면과 같이 그리시면 되겠고요. 자, 어레인지에서 Send Backward를 하게 되면 이렇게 뒤쪽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 노출이 될 부분들 있죠? 겉에 나와 있을 이 형태들은 명확하게 그리되, 어레인지로 뒤로 보내질 때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자유롭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상단 부분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필 컬러 설정해 주시고요. 자, 펜 도구가 이렇게 보일 때는 캡슬락에 불이 켜져 있을 때입니다. 네, 정교한 작업을 할 때는 용이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펜 옆에 별표나 뭐 꺽쇠나 아니면 동그라미 표시를 보겠다 하실 땐 캡슬락에 불을 끄고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앞쪽에 배치될, 그러니까 위쪽에 배치될 오브젝트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주시고요. 그린 후에도 다이렉트 셀렉션 툴 사용해서 편집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양옆에 접히는 부분에 오브젝트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하단은 튀어나가게 그릴 거예요. 어레인지 이용해서 앞부분을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닫힌 패스가 완료가 돼야지 다음 패스를 그릴 때 선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맨 앞에 오브젝트 선택하고 어레인지에 브링 투 프론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봉투 모양의 오브젝트는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앞쪽에다가 이제 패턴을 적용할 차례입니다. 네. 컨트롤 Y 해서 자, 이 부분이 조금 선이 점이 안 모였다라고 할 때는 어레인지 이용해서 보스로 이렇게 한 지점에 모이도록 해주시면 정리가 또 되겠죠? 네. 자, 이제 감자튀김 모양의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로 복사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배치는요, 여러분 이렇게 남은 공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80%만큼 축소해서 카피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동해서 배치할 겁니다. 네. 컨트롤 눌러서 약간 어긋나게 서로 오른쪽 하단으로 이동해서 배치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사각형으로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두 개를 패턴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패턴 주변에 그 공간 있죠? 공간이 너무 붙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패턴의 여백을 지정하기 위해서 투명한 사각형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네.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하시고요. 50에 47mm를 각각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필 컬러, 스트로크 컬러 둘다 None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각형에 이렇게 테두리 부분 잘 확인하시면서 제대로 설정되어 있나 보시고요. 네. 자, 이제 두 개의 감자 튀김 모양 오브젝트 그룹과 함께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오브젝트의 패턴의 메이크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패턴
편집 상태로 전환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잠시만요. 네. 다 같이 선택이 돼야 되는데. 네. 되셨고요. 자, 여기에 패턴 이름을 제시된 대로 입력을 해 주십시오. 네, 감자튀김 해주고요. ESC 누르거나 여기 나가는 버튼 있죠? 눌러주시면 패턴 편집 모드에서 정상 모드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패턴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만든 이 오브젝트는 필요가 없습니다. 딜리트를 해서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오브젝트에 적용을 할 텐데요. 자, 패턴 정의할 때 저희가 사각형, 휠 컬러, 스트로크 컬러, 넌 투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물 보시면 이렇게 배경색이 보일 거예요. 바탕색이. 자, 등록된 패턴은 어디 있냐면 여기 스와치 패널에 등록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위치에 적용하기 위해서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하고요. 컨트롤 F를 눌러서 복사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페이스트 인 프론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명 컬러가 설정되어 있을 때, 휠 컬러가 설정되어 있을 때, 자, 이 감자튀김 오브젝트 만들었던 거, 우리가 감자튀김이라고 패턴 정의했죠? 예, 얘를 클릭해 줍니다. 자, 이제 패턴의 크기 조정할 차례입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유니폼은 30%를 설정을 할 거고요. 중요한 건 옵션에 있는 트랜스폼 패턴스에 반드시 체크하시고요. 자, 패턴과 함께 오브젝트가 같이 줄어드는 게 아니죠. 오브젝트는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고로 트랜스폼 오브젝트 체크 해제, 트랜스폼 패턴스에 반드시 체크. 네, 이렇게 미리 보기가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 확인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패턴의 크기만을 축소했습니다. OK를 눌러줍니다. 자, 이제 앞쪽에 원형 마크 만들고 불투명도랑 규칙적인 점선을 적용한 후에 텍스트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립스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에서 위스는 30, 하이트는 29mm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필 컬러를 적용을 해줍니다. 자, 필 컬러 CY 10, 20을 설정하십시오. 자, 그리고 중앙에 배치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불투명도를 적용할 텐데요. 오페스티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페스티는 컨트롤 패널에서도 하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 프로퍼티스 오페스티에서 적용도 가능합니다. 자, 제시된 대로 80%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안쪽에 오브젝트 만들 텐데요. 자, 옵셋 패스 사용하겠습니다. 프로퍼티스 퀵 액션스의 옵셋 패스를 클릭합니다. 자, 마이너스 2mm를 입력해서 축소된 복사본을 만듭니다. 그리고 휠 컬러는 넌을 지정해 주시고요. 스트로크 컬러 설정하겠습니다. 자, 스트로크 패널에서 선의 속성 설정할게요. 자, 웨이트는 3포인트를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둥근 점선을 만들 거예요. 끝부분이. 그래서 캡은 라운드 캡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대시드 라인을 체크해서 점선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대시는 그어지는 선입니다. 5를 해주시고요. 캡, 탭키 누르시면 입력란 옆으로 바뀝니다. 5 입력해주시고 그 다음에 대시는 1, 그 다음에 갭은 5를 입력하고 엔터를 쳐줍니다. 네, 그러면 끝부분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점선이 보일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리고 옵셋 패스를 했을 때 오페시티 80%일 때 저희가 했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부분도 100으로 설정을 해 주시면 선이 선명하게 이제 보일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어요? 네. 자, 이제 점선이 하단에만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자, 시저스 툴을 사용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도 패스를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르고자 하는 영역 부분에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자, 오른쪽에도 클릭해줍니다. 자, 이 선분에 맞지 않았을 때는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그죠? 네. 정확하게 패스상에 클릭해줘라 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상단 패스를 선택을 하고 딜리트 하겠습니다. 네, 컨트롤 눌러서 상단 패스 클릭해주고 딜리트 해주십시오. 자, 이제 변형된 오브젝트 배치할 차례입니다. 네. 자, 햄버거 모양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신 후에 자, 포장 봉투 위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유니폼 60% 지정하시고요. 여기에는 반드시 트랜스폼 오브젝트의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OK를 눌러줍니다. 그래서 중앙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오페시티 적용한 80%가 적용된 오브젝트를 선택하십시오. 자, 그런 후에 옵셋 패스를 클릭해서 마이너스 5mm를 입력하고요. 축소된 복사본을 만들겠습니다. 자, 이 축소된 복사본의 용도는요. 위쪽에 홈메이드라고 하는 글자가 입력될 수 있는 곡선 패스로 만들기 위해서 축소된 복사본을 만든 겁니다. 자, 시저스 툴을 사용합니다. 자, 클릭하고요. 정확하게 클릭이 안 되면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네. 할 거고요. 클릭했습니다. 네, 그리고 하단 오브젝트 선택해서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타입 번호 패스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상단에 열린 패스로 남아 있는 상단 곡선 패스 있죠? 이 곡선 패스의 왼쪽에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해서 컨트롤 T를 누르고 문자에 대한 설정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폰트는 에리얼, 스타일은 볼드입니다. 아니, 블랙입니다. 그리고 글자의 크기는요, 15포인트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패러그래프 패널 클릭해서요, 글씨가 가운데 정렬되도록 이렇게 얼라인 센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캡슬락 눌러놓고요, 대문자 고정이니까요, 아이고, 홈메이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환영 전환이 돼 있어야 되는데요. 네. 자, 홈메이드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자, 색상은요, 나중에라도 더블 클릭해서 글자들을 한꺼번에 선택을 해주시고요. 네. 컬러 패널에서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자가 바깥쪽 원의 영역에서도 어때요? 고르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제 중앙에 있는 이 오브젝트들을 시계 방향으로 약간 회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Y를 눌러주시고요.
드래그해서 한꺼번에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다시 컨트롤 Y 하시고요. 바운딩 박스 모서리 바깥쪽에 마우스 위치해 놓고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약간 회전을 해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봉투 기울어진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자, 현재 창에 맞추기를 하겠습니다.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해서 현재 창에 맞추기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만들어진 전체적인 레이아웃도 한번 살펴보시고 배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배치 관계도 조정을 해주시고요. 자, 안내선 가리기 하겠습니다. 컨트롤 누르시고 세미콜론. 네, 이제 최종적으로 저장 경로 확인하면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파일 메뉴 누릅니다. 세이브 애즈. 자, 지금 저장되는 경로가 내 PC 문서 GTK 폴더에 저장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바로 전까지 저장을 했다면 여기에 이제 이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네. 자, 파일 이름 확인하시고요. 파일 형식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저장 버튼 눌러줍니다. 자, 이미 여기에 동일한 이름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Replace, 대체하겠다는 메시지 뜹니다. 예라고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 옵션에서 다시 한번 버전 확인해 주시고요. OK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작업이 완료되면 이제 3번 문제까지 다 푸셨으니까 일러스트레이터 종료하시고요. 답안 전송 프로그램 열어서 해당 답안 다시 한번 전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에서는 패턴을 정의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페스티, 불투명도가 적용되는 오브젝트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문자 효과에서는 가로, 세로 그냥 반듯하게 입력되는 것보다 이렇게 변형되는 상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더불어 같이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